강남역 사거리는 노선 버스를 제외하고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차량 제한 없이 모든 방향의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시간당 7,5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입니다. 테헤란로에서 양재역이나 한남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일반 차량들의 수요는 시간당 666대. 하지만 일반 차량의 좌회전이 금지돼 1km가 넘는 거리를 더 갔다가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불편 민원과 함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시간당 평균 268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회전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었고 허용되지 않은 시간대에 불법 좌회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불법 행위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면서 7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남역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개선되면서 좌회전이 전면 허용됩니다. 양재역이나 한남대교 방면은 밤시간과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노선 버스만 좌회전이 허용되는 게 앞으로는 모든 차량이 모든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해집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 서초구청이 정밀 진단을 거쳐 지난 6월 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불법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들이 준법 운전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감소가 되고 또 교통법규 준수가 정착됨으로써 전체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호체계 개선에 따라 차량 꼬리물기와 신호 미준수로 인한 일시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CNN 뉴스 지혁배입니다.